우리 엄마는 이거 점상 돌려줄까? 왜? 어? 할머니 점상 돌려줄까? 돈자가 그러네. 아이고. 할머니 점상 돌려줄까? 아이 그거 옛날부터 해줬는데 아니지. 응? 없게 했는데 어? 나이 먹어서. 어? 점상 돌려줄까? 할머니? 아이, 나이 먹어갖고. 저 애들 좀 잘 되게 하고 이렇게 해. 내가 많이 빌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이런 신의 가물이 좀 많아. 알고 계시죠? 어? 어떻게 보면 이거 잡고 살아야 돼. 맞지? 엄마 알아 몰라요. 옛날에 손님들한테 많이 들었어. 응? 근데 그걸 방지하느라고 또 많이 했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런 방울부채를 들고 사셨어야 되는 집안네야, 엄마. 응? 근데 엄마 아직도 연세는 이렇게 있으시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신의 감흥은 어느 정도 하신다 그래. 느낌. 그 다음에 또 신에서 조상에서 벌어주는 돈이야 다. 어머니가 먹고 쓰고 입고 하시는 거는 그렇게 알면 돼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맞으시지. 맞아요. 맞아.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남들은 좀 힘들 때도 나는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나한테 어찌 됐던 간에 피하게 줄 수 있는 또 힘을 주시고. 다 우리 부처님들. 어쨌든요 부처님도요 어떻게 보면 인신이에요. 원래 한낱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얘기야. 그 양반도 득도를 했을 뿐이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머님 중요한 거는 올해는 우리 어머니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그 건강을 되게 한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셔야 돼. 왜냐하면 병원에 가시는 게 보여.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시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눈이 아파서 병원을 가신다든지 병원을 가실 일이 불명하게 존재하고 어머니 맞아요. 병원에 다니실 일이 조금 있으시다. 근데 크게 뭐 가는 일은 있는데 예약을 다 해놨어 지금. 근데 가서 뭐 크게 뭐 문제가 될 일은 없어. 될 일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검사 받고 약 타오고 시술 받아야 되고 무슨 의료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현재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지 몰라도 2년, 3년, 4년, 5년 안짝으로 2, 3년이라 그래. 안짝으로는 우리 엄마가 조금 건강으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이러셔이 어머니 무슨 얘긴지 뭘로? 뭘로? 어느 쪽으로?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이 관절 쪽이야, 어머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관절 쪽, 허리 쪽이야. 이게 문제지, 내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좀 가실 일이 조금 존재하신데 그게 뭐 어머니가 말했을 때 봤을 때는 돈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필요 없다.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는 건강이다. 에? 무슨 얘기인 줄 알죠? 어머니 근데 잘 들어보셔, 어머니. 올해 우리 어머니가 삼재였다 하더라도 운이 나쁜 운은 아니셔. 네? 이게 작년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니가 작년 올해 삼재를 지나면서도 복삼재가 조금 들으셨어. 해운년에 그래서 문서운도 딸고요. 돈도 따라. 근데 이 돈이 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린데 현금화가 되려고 그러면 엄마 이해하셨죠? 내가 내 통장에 빵빵빵빵 찍히려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치셔야 되는 돈이라고 문서가 지금 당장 내 앞에 돈이 떠 오지는 맞아요. 않아요 엄마. 이건 시간이야. 근데 이게 우리 엄마 명의냐고 물어봐. 네. 명인데도 이게 내 돈이 아니야 그래. 이 얘기는 뭐냐면 나 편히 먹고 살라고 지금 하는 거는 아니야 그래. 아들 거야. 아들이 돈 벌어줘서 해놓은 거지. 내 돈이 아니야 그래. 맞아. 그래, 이해하셨지? 왜냐하면 현금화되고 문서는 엄마 앞으로 돼 있을지 몰라도 맞아요. 이 돈이 나한테 들어와도 내 돈이 아니고 내 문서로 돼 있어도 내 돈이 다 아니야. 내가는 써도 아들 돈이지. 그러니까 아들 줄 건가 어쩐지
예? 그리고 물으시는 거야. 응? 아들이 돈을 보내줘서 지금 엄마가 투자를 하신 거냐고. 그걸 해서 그 사니까. 응. 근데 엄마 지금 우리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문서는 기다림이야. 기다려야 되는 문서야. 잘못되는 건 아니고? 아니고 기다림. 응? 돈 어디 날아가거나 예? 이런 게 아니라 기다림. 기다려줘야지 현금화가 되고 어? 실현이 된다는 얘기겠죠, 엄마. 그 뭐 금 같은 거 얘기를 하는 건가? 응. 좀 기다려야 되는 돈이란 얘기야. 좀 묵혔다가 엄마, 우리 엄마 돈 잘 굴리시잖아. 응? 뭔 얘기인지 알지? 돈을 잘 굴리신다고 요리조리 요리조리 하고 요만큼 있는 거 이렇게 뿌려놓고. 맞아, 그렇게 해서 살아왔어요. 1,000만 원 있는 거 3,000만 들어놓고 이거 되게 잘 하시잖아. 아이고. 근데 이거를 할 때는 항상 어땠어, 우리 엄마가? 기다렸어. 뭔 얘기인 줄 알죠? 그 타이밍을 좀 기다렸다가 맥 빼고 이랬어. 그러니까 날리거나 그럴 일은 없으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 지금 시국이 하도 이러니까, 이제, 뭐지? 정식은행이 아니고 저축은행 같은데, 그런 데다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혹시나 불안해서 만기가 12월은 됐는데 그걸 빼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러고 12월까지 기다리셔도 돼요. 네, 아까 내가 이래 얘기했잖아. 어머님이 운이 나쁘지 않으시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12월에 찾고 또 그 현금이 이렇게 있는 거 말고도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문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어? 어디에 묵혀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얘기야, 이 엄마가. 이, 아니야. 맞아요. 뭔 얘기인지 알지, 엄마?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지금 먹고 살고 사는 게 힘들어서 오신 분이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왔어. 나는 따로 왔어. 우리 아들이 그 적은 아들이 결혼을 안 했걸라. 근데 엄마 잘 들어봐. 이 돈은 엄마 기다려야 되는 돈이야. 문서로 돼 있는 거 내가 이거 답해 주는 거야 엄마.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전보로 다니실 거니까 스님이 됐든 누가 됐든 절대 팔지 말라고. 팔지 말고 놔두고 묵혀 놓으면 나중에 큰돈 된다. 네. 뭔 얘기인 줄 알지 엄마? 네. 큰돈 된다. 우리 엄마가 생각했던 거보다 은행 이자보다 더 낫다. 뭔 얘기인 줄 알지? 부동산에 묶여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야. 조바심 내지 말고 큰돈 들어가야 되는 건가 봐. 부동산에 있는 거는 큰 돈이 한 번씩 푹푹 들어가야 되는 문서라 이거야. 이제 분양받은 거야. 그러니까 좀 기다려. 근데 덩어리가 조금 있냐 그거야. 있는 거라고. 그냥 20몇 평 이게 아니라고 엄마. 예? 큰 거 30평짜리? 34평짜리? 그거는 팔지 말고 기다려야 될 것 같아.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엄마는 어느 정도 느낌이 있어서 엄마 저기로 하니까 KTX가 들어오면은 그게 기다려. 돈이 좀 될 테니까 기다려라. 이해했지? 근데 엄마 이 아들내미요 장가 가요. 언제쯤? 근데 우리 엄마가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마. 장가만 안 했지 여자는 스쳐 지나가는 여자는 간간이 있었대. 이 아들 없지는 않았다 그래. 근데 보는 눈이 너무 까칠시러.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엄마 때문에 또 못 가는 것도 있어. 그래. 우리 엄마가 이 여자는 아니래. 얘 그런 거 좀 말하지. 이 여자 오면은 삼재 껴서 아주 원진설 껴갖고 반대했지. 그런 거 자꾸 보러 다니면 엄마 때문에 못 간대. 그 원진설 그거 보면 안 되잖아. 안 보면 아유 엄마 그런 게 뭔 상관이야. 그러면은 엄마랑 지금 아들이랑도 지금 축 먹거든? 축살했어. 근다 그래서 엄마 다 못 사는 거 아니잖아. 그냥 놔둘걸 그랬네. 아이고. 자꾸 엄마 때문에 장가를 못 간대. 여자가 없었던 건 아니래. 이해했어? 엄마. 왜냐면, 스님한테 물어봤어? 아니, 스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스님들은 그런 거 안 보잖아. 옛날부터 내가 이제 이렇게 그 달력에 이렇게 뒤에 보면은 엄마 원래는 있잖아. 이거를 보고 엄마 점사를 우리가 보질 않아요. 나이하고 띠만 보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신의 공수를 받아서
지금 엄마한테 봐봐라. 년, 월, 일 안 물어봤지. 그냥 나이하고 성씨만 물어보고 점을 보자. 이게 신점이야, 엄마. 나오는 대로 보는 게. 이해하셨지, 엄마? 그래서 우리 아들내미가 엄마랑도 좀 충이니까는 그래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 그래서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는 건 맞아. 그거는 누구나 그럴 수는 있어. 근데 이 아들내미가 엄마야. 머리도 똑똑해. 못나지도 않았어. 성품이 못된 것도 아니야. 여자는 똑똑한 여자들이 좀 따라 붙어요. 직업도 괜찮고. 아니야. 그냥 어정쩡한 여자는 또 만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을 적에는 우리 엄마가 딱 커트 해버리면 이 아들 장가 못 가. 근데 대본에 딱 그잖아. 장가 가요. 어? 장가 가는데 조바심 내지 말고. 엄마가 무당도 아니면서 이게 공자가 그러잖아. 엄마 앉자마자 방울부채를 넘겨주리, 점상을 이렇게 돌려주리. 엄마가 점을 보지 말란 얘기야. 그 말을 동자가 괜히 했겠냐. 아이고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이 아들내미 엄마 자꾸 우리 엄마가 자꾸 발목 잡지 마. 그냥 놔. 지금은 놔줬어. 그냥 이제 나이가 있어서. 응. 놔줬어. 저기 외국 가서 있어. 어? 그러니까 장가 간다고 그냥 냅다도 이제 홍기 놓쳐버리면 이제 또 엄마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 아니 그러잖아. 젊었을 때 조금 한 살이라도 가서 재미지게 살면 얼마나 좋냐 엄마. 어? 왜 아들을 자꾸 저기 뭐야 커트커트해. 원진이고 뭐 상충이고 그거를 떠나서. 어? 엄마가 그게 또 빌고 있으면 잘 살겠지 하고 지 인생이야 이제 마운뚜리면 씨 엄마. 완전 풀어놨어요. 그래서 좀 나 장가 가요. 엄마 근데 1, 2년 안에는 못 가. 어? 1, 2년 안에는 가는 게 아니야. 못 가? 어머니 저긴데 그 거기서 같은 저 회사 직원 해갖고 저 날은 잡아서 보냈는데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못 가잖아. 움직이질 못해갖고 그래서 지금 내가 온 거야. 저도끼리 그냥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날짜가 아직 2월 내년. 내년? 3월, 내년. 여자 몇 살인데? 28. 하! 엄마 왜 거짓말해. 내가 그랬잖아. 28. 장가 가요. 하는데 날 잡아놓고 뭔 거짓말을 치냐? 아니 근데 저기를 안 하니까 내가 확실하게 나도 모르니까 지금 얘가 인터넷 저기로만 카톡으로만 그게 하니까. 아니라 엄마 내가 그랬잖아. 아들 막 보자마자 장가 가요.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려봐. 근데 못됐어 엄마. 그러니까는 여기 와 동자가 뭐라 하지. 엄마 가 걱정하지 마. 근데 단지 결혼식을 지금 양가 모여서 거대하게 할 수 없으면 그냥 약식으로라도 자기네들이 하고서 살림 차리고 살아도 상관은 없어. 이해했어 엄마? 글쎄 그렇게 하라고 저기 뭐야 성당에서 그냥 헌데 근데 내가 불교를 다녀도 그냥 허라 그랬지. 거기서 그냥 해라 그럼 하고 혼자 외로우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라. 참가 간대니까 가 걱정하지 마 엄마 냅둬 그냥. 잘 살겠죠? 어 잘 살아. 몇 살인데 여자? 28. 답들해. 아이고 살아 엄마. 성씨. 성씨는 외국이니까. 어쨌든 엄마 얘 살아. 나 결혼한다니까는 뭘 조바심 나 무당 테스트 했네 이 아줌마. 아니 테스트가 아니고 물어봤어. 그거 어떻게 하나 하고. 진짜로 해놓은 건지 내가 아직 보질 못해갖고. 동거라도 해요. 거의 지금도 살고 있고. 여자가 없진 않대 이사주에. 걱정하지 마 엄마. 이제 엄마 건강이나 챙겨. 아니. 이해했어? 우리 엄마는 지금 배가 고픈 것도 돈이 없는 것도 뭐 걱정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내미도 장가도 갈 것이고 다 할 건데 우리 엄마 조바심에 노파심에 네 동자가 할머니가 하는 말 보니 건강에는 생기래. 맞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있어요 엄마? 건강에 맞아. 똑바로 말씀해. 시술 같은 거 뭐 할 일 있으시대. 네? 이해하셨어? 아니 그렇게 예약은 지금 다 해놨는데 서울 삼성 해놨지. 그렇게 똑바로 맞추시는 거예요. 뭐를 할 일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검사가 아닌 시술을 받아야 될 일이 있으시대. 시술? 또 머리 시술 받나? 이해하셨지 엄마?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애기 동자님이시구나. 동자님. 어쨌든 어머니 고생하셨어. 살아내시니라고. 아유 혼났어요. 고생하고 살았어요. 고생하고 살아서 그래도 지금 웃잖아 엄마.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 엄마 할머니 지금 건강 생기시래.
이해했지? 어, 반 보살이야, 반 무당. 나. 응, 반 무당이야. 그니까 달력 책받침 놓고 아들, 여자 체크하고 있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걱정할 거 없네, 이제. 걱정 없어요. 아들님이 머리 엄청 똑똑해. 그놈은 똑똑한데 큰 놈이 회사에서 많이 잘렸대, 또. 그랬는데, 아이, 뭘 봐. 여기 사람 많이 있는데. 그냥 가야지, 이제. 아, 어쩜 좋아, 우리 엄마. 아이고, 다리 때문에. 앉을 못하고, 쇼파만 앉아. 엄마, 이거, 근데 내가 분명히 할머니가 얘기해줬다? 어머니, 시술 있나 뭐 받을 거야. 아, 이거 하라고 그런 지는 오래됐지. 근데 내가 자꾸 안 하려고, 하라 안 되려고, 약으로 그냥 자꾸 쓰는 거지. 아이고. 근데 내년에는 엄마 하시게 될 거야. 그렇지. 네. 그럴 것 같아. 내년에는. 아들.